아, 요새 우리 뒷마당에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소끌씩 따다가 두릅 탕수, 두릅 샐러드 이렇게 해 먹는데 이것도 잠깐 봄철에 잠깐 한뭐한 열흘 정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면 다 끝나죠. 에, 봄철 한때인데 이 귀한 두릅이 그 살먹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두릅 한 봉지를 우리 남편은 저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딸은 그걸 싫어해요.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좋아하는 두릅 전을 부치는 중이에요. 계란 깨서 전분가루를 비닐봉지에 넣고 이 두릅 씻은 것을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전분가루 묻힌 다음에 그걸 이렇게 계란 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계란 두릅 계란젓을 부치고 있는 중이에요. 두릅은 이렇게 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풍부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다네요. 두릅에가 단백질이 많다는 거네. 요새 처음 알았어요. 대개가 채소들은 칼슘이나 철분들은 주로 깻잎이나 이런 머위나 이런 것들은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런 두릅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니까 고기 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볼수 있죠. 밭에서 나는 고기로는 뭐콩 종류가 단백질이지만 이 두릅이 단백질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. 맛도 좋고 두릅 향기가 대단해요. 지금 두릅 계란전을 부치는 중이에요.